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절 인사는 아까 했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바쁜 부활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날 막 뛰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빨리 가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도 확실한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가 말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때 여성은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어떤 증언이나 제출한 증거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성들에게 나타나셔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예수님께서는 생애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이 여성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나 당시 사회의 편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이 염을 하는 것도 원래 여성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누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염을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32kg나 되는 향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아직 큰 설득력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군가 만난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서 전하라 그 얘기를 요한에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다는 것,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형당하시고 또 그들은 아직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을 로마 군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체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변화된 모습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은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에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육체적인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데도 살아계신 어떤 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셨죠. 거기다가 또 물리적인 법칙을 깨트리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방문을 굳게 잠가뒀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었어요. 이미 이 물질의 법칙을 예수님은 벗어나 있습니다. 잠긴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인 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어 하고 예수님께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평강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예, 샬롬, 샬롬.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샬롬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샬롬, 샬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똑똑한 사춘기 아들도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샬롬. 예, 새침대기 우리 딸들도 아빠에게 얘기해 주세요. 샬롬. 예, 예, 옷을 잘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잔소리를 들은 아빠도 뚱하지 말고 예, 가족에게 얘기해 주세요. 샬롬. 예, 그렇죠? 몸만 잊지 말고 영혼으로도 예배를 드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가정 상황을 잘 알죠, 생각보다. 네. 샬롬은 뭐를 뜻하냐면 온전한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요, 돈이 많이 벌리거나 아니면은 뭐 집이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은 사람이에요. 예, 뭐 장식장, 소파 아니면 뭐 그릴 기계, 그 다음에 커튼, 자동차 그런 게 가정이 아니고요. 가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 이게 구원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을 만들어 놓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온전한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예, 나와 너희 사이에 온전한 샬롬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지금 거리낌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의 사연들 속에 수많은 사연들이 생겨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충격적이고 그런 복잡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학교 갈 때 마음이 복잡해요. 제가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독일도 보니까 학교 가는 그 청소년들 보니까 얼굴이 복잡해요. 심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지난 일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학교 가서 또 누구를 만나야 하고 선생님을 봐야 하고 내가 어제의 일들을 기억해야 하고 그 안에서 거리낌이 있어서 샬롬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런 거예요. 더군더군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착잡한 마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 인생의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선포한다.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일을 내가 지워버렸단다. 모든 것은 다 사해졌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지난 시절을 나는 알고 있는 걸? 이라고 말하죠. 네. 뭐를 빨아서 뭐가 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바가지가 깨지면 밖에서도 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샬롬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샬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베드로에게 팔등 찍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만남에서 오직 그 평안을 그 평안 안에 담긴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기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면서 마음에 그리고 그 영혼에 빚을 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상처를 입고 너희들에게 대신 온전한 평화를 온전한 샬롬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 너희는 이 평안을 저희는 부끄러워서 못 받으려고 아니라 너희는 이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14장 27절 앞에 보면 드르륵 요한복음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죠. 이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평안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도록 하는 평안. 그 평안의 비밀은 뭘까요?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는 나와 엄마 아빠 사이에는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면 이제 가족은 다 끝났는데 남편과 아내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있겠느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처를 보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단서 달지 않고 니들이 일찍 일어난다면 저녁에 딴짓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공부를 잘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샬롬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라고요. 네.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가족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는. 네. 계산할 것도 미워할 것도 숨길 것도 갚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십자가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할 말 많죠. 예, 요한에게도 할 말 많고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무 섭섭하신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흔적에 그 주님의 용서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예, 못자국이 이렇게 구멍이 난 거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에게. 육체의 결함과 같은 그런 상처를 예수님은 왜 안 없애고 간직하고 있을까요? 영화에 보면 무슨 뮤턴트, 변종들은 어떻게 상처가 나면 금방 낫죠. 예, 상처가 나면 칙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상처를. 여러분 상처 자국을 보면요 되게 끔찍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수술하거나 상처가 나면요 막 자랑스러워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은 예, 누가 그래요? 이거 보여줄까요? 아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예, 혐오스러워요. 본인은 자랑스럽지만 남들은 혐오스러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샬롬의 증거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역했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적에 그는 내가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제 기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기와 예수님들 사이, 예수님 사이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정말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이것저것 쌓인 사연들이 많은데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과 흑인의 허랜 갈등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 그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피해자인데 제일 처음에 화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누구를 다 죽인 것도 그리고 나를 일생 동안 감옥에 가둬준 것도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화해입니다. 그 말을 누가 믿었을까? 그게 도대체 가능이나 할까? 예, 그런데도 그는 그 말을 지키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더니 그 공항에 넬슨 만델라가 입었던 남방 셔츠 얼룩덜룩한 그게 예, 앞에 걸려 있어요. 넬슨 만델라가 입었던 예, 그것을 입고 춤을 이렇게 추잖아요. 넬슨 만델라가. 그렇습니다. 춤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 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에도 재판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마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샬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마음이 기쁘구나. 그들은 16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할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 너희를 보내노라. I'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기쁨을 이제 정말 기쁘니까 이제 지난날의 즐거운 생각을 우리 해보자. 그래서 즐거운 회상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우리끼리 한번 잘 하나가 되어보자.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십니다. 마치 시간이 없는 분처럼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일을 만나고 라보니여 너무 반가워했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섬짓했더니 어서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고 주님께서는 그녀의 기쁨을 다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샬롬을 주면서 너희들에게는 이제 거리낌이 없어. 너희들은 나의 이 보차프트, 나의 사신으로서, 이 나의 메신저로서 가기에 이제는 거리낌이 없어. 손색이 없어. 아무도 너희를 배반했다고, 부인했다고, 나를 저주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믿고 나를 향한 고백을 나는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니까 가서 전해라. 가서 세상을 치유해라. 가서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죄의 굴레들을 벗겨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을 보내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6절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5장 27절에 보면 너희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고하죠.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여 구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하나 되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수차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때가 이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목적을 이제 제자들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흩으실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잖아요. 제일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단일 민족이 한국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이 나간 건 당연히 중국이지만 중국이 모든 나라에 나가 있는 것 같지만 한국보다는 적어요.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나가 있어요. 이건 공식적인 통계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릴 때 미국 사람이 세계에 다 가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이 뭐 피스코, 평화봉사단, 심지어 몰몬교 아저씨들까지, 그죠? 예, 이게 브리프케이스에다가 넥타이 메고 돌아다니는 몰몬교 아저씨들. 어쨌든, 예, 그리고 미군들. 그래서 세계에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뭐 10억인의 나라 얘기했던 중국이 지금은 몇 억이에요?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 세계에 중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이 모든 곳에 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지 않기 때문일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 속에서 이 말씀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때들 말하지만 우리를 열방의 장사꾼으로 얘기를 보내시지만 장사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죠. 장사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역할이고요. 그 안에 감추어진 뜻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실 거예요. 세상의 이 화폐 가치도 이 외롱도 자꾸 변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경제도 무슨 부동산도 무엇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이 폴마크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시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실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령의 체험을 구했고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확신하고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힌 담을 헐고. 저는 그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여행을 가는 거 그런 거 못하는 거죠. 네. 뭐 비행기를 타는 거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목회자로서 저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뭐 저는 물건을 다행히 사고 파는 사람도 아니고 비행기로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뭐 선교지를 가야 하고 초대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곳은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갈 수 있었고 글로 갈 수 있었고 메시지로 갈 수 있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두 배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하, 담이 있다고 가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네? 바람이 분다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병이 들었다고 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장 돈이 되느냐 그걸로 낙심할 뿐이에요. 다 따져보세요. 결국 모든 낙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낙심하고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책임 뭡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꼬여요. 아, 의사들은 성공하는 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거면, 많은 사람을 치료하려면 많은 사람이 아파야 되겠네. 예,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많은 사람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 의사들은 더 할 일이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뉴스에 보니까 이 플래그딘스트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마센플루흐트, 집단적으로 다 빠져나간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 위험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예.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냥 좋은 직업이라는 그 보장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상처입은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 있는 의사들은요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점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대를 1년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쓸 일이 너무 많다. 쓸 일이 너무 많다. 어차피 우리는 돈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요. 그 제가 선교사님들이 뭐 메시지를 보내서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막 제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할 것이 없어? 왜 할 것이 없어? 복음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왜 할 것이 없어요? 네?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선교지를 지키세요. 선교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선교지를 지키세요. 제가 뭐 아이고 위험한데 어떻게 빨리 한국에 가서 피해 계세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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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지를 지키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께만 우리에게 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믿음의 자리를.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식이 10배 뛰는 곳에 너희를 보내노라가 아니고 부동산이 뛰는 곳에 너희를 보내노라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경기 대박이 날 곳에 너희를 보내노라가 아니라 잃은 영혼, 상처받은 심령, 구원받아야 될 그 생명들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구조대의 대장은 바람 부는 폭풍우 치는 바다로 대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살려내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금사라기 같죠? 그 금사라기 같은 자식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데 너희들의 인생을 사용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럴 때 의사, 간호사 시키겠다고 작정도 받으세요. 야, 알고 보니까 의사, 간호사 3D 직업이더라, 요즘 같은데. 예, 바이러스는 또 올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좀 제가 흥분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예. 편안한 자리를 찾아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보내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자기의 빛이 모두 탕감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죄를 사해주면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로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선포하면 그들에게 짐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서 설교해라. 설교해라. 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직접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말은 뭐냐면 청소부, 전문 청소부가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 곰팡이 청소해 주고 그 다음에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고 해가지고 해결해 주듯이 너희는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묵은 찌꺼기를 제거해 주고 집을 청소해 주고 제설 작업을 해주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들의 빚을 없애주는 것과 같이 탕감하는 사역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쌓인 상처들을, 찌꺼기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치유해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대신 갚아야 될 것들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될 것들을 대신 해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네. 무슨 교육을 받거나 대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만이 모든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만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지를 스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말씀만이 닫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파고든 악과 부정과 부패를 깨닫고 그리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죠? 예수님은 숨을 내어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령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기계 같은 게 아니고 자판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은 이제 오순절에서 본격적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을 공식적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교회 탄생을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불에 혀 같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과 표식이 아니었어요. 무슨 치유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그런 어떤 센세이셔널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세상죄를 지시고 잃은 영혼을 찾으러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그리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흘러다니는 물과 같은 게 아니고요, 북극 하늘에 떠있는 오로라 같은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받으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왜 받으라? 네? 왜 받으라는 마음을 쓰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응답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다니는 게 성령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나도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을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 뭐 고상한 사람들 말이야. 아, 뭐 성령이 물건이야. 뭐 주고받고 하게. 물건이에요. 물건이. 왜? 어땠다고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멋진 거니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인간의 자유, 이것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고상한 거야?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 심장을 이식해서 넣어주듯이 말이죠. 심장 환자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장을 넣어줘야지 뭐.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뭐예요? 심장을 넣어주는 거죠. 콩팥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포를 이식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거야 말 거야. 부작용이 생길지도 몰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받아야죠, 이식 환자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부작용이 있어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의 그 비참한 이야기들은 거기서
끝나버렸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부활절부터 또 다시 시작입니다. 사순절 지나고 이제 성도들의 또 믿음 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숨 가쁘고 자꾸 숨이 찬 우리에게 성령을 훅 불어넣어 주시고 자꾸 낙심하고 거리낌이 생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조국의 한국교회가 그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교사, 목사들이 자기들의 앞가림과 발밑 쳐다보지 않고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일터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선언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교회는 안전할까? 그런 불안과 의구심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샬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만 하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세상, 치유할 세상입니다. 어려워지는 세상을 보니까 더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전에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예수 믿어 뭐 하겠냐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큰 집 여기저기 다 늘어났지만 꼭꼭 제자들처럼 문 닫고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고 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